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업, 셔틀의 속업을 누르고요. 5시는 지금 상당히 가난할 거예요. 왜냐면은 성큰을 여기다 앞쪽에다 지은 것도 있고 저글링도 초반에 많이 뽑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드론을 셀 시간에 못 만들었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보세요, 벌써 3렉이 완성돼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예, 토스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리버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셔틀 두 개 뽑고 그다음 리버 환기 빨리 200원이 왜 이렇게 안 모이냐. 가스를 너무 많이 붙인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가스를 저렇게 많이 붙여놔야 돼. 6시가 가스가 더럽게 안 모이거든요. 나중 가면은 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5시 1건 죽었다고? 오, 웬일이야. 한 건 했네. 어? 메카니까가 한 건 했어. 차라리 그냥 바이오닉 갔으면 5시 그냥 밀었을 텐데. 씨. 어? 메카닉을 왜 가가지고. 이거 바이오닉 만약에 3시가 만약에 바이오닉 갔잖아요. 그러면은 제 질럿이랑 같이 가서 이거 100% 밀었어. 장담하는데. 7시 유저도 만약에 질럿 계속 모아서 5시 밀었으면 그냥 밀었을걸요 아마? 장담하는데? 진짜로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은 8루 늘리고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저기다 게이트 짓는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이거 리플레이 보면은 예,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팔로 많이 늘리고 일단은 업그레이드는 공중의 방업. 공중의 방업을 한 이유는 이 셔틀의 방업을 해가지고 좀 더 셔틀이 안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업을 하는 거고요. 자, 보면은 다 따로 놀고 있잖아 지금. 다 혼자 하고 있어. 봐봐, 이러다가 이렇게 날라가지. 어? 내가 말했지, 바이오닉 해야 된다고. 바이오닉 안 하니까 저렇게 날라가잖아. 바이오닉 했으면 이미 5시도 날렸을 거고. 자, 일단은 1시 쪽 저그를 털러 가보도록 하죠. 5시 저그가 빡쳤나봐. 이래놓고서 3시가 하는 말, 아 우리 팀 뭐하냐, 헬도 안 오고 이런 말 하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안 봐도 뻔하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한시로 갑니다. 또 견제 가요. 자, 이건 거의 뭐 예, 골킬 먹을 것 같죠? 오케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오케이, 올킬 나이스 샷 굿샷. 자, 뭐 이러면서 뭐 상대방이 뮤탈을 쓰고 있는데 5시는 완전 거지란 말이야. 걔 거진 그런 유저가 뮤탈이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한 부대에 가까이 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정면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나도 질럿 있거든. 아까 5시에서 모아놓은 질럿 있거든. 그리고 나 참고로 뒤에 리버 많거든. 1차 방어선은 약해 보여도 2차 방어선이 엄청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풀토가 자, 리버가 오죠. 2차 방어선이 있는 자 풀토의 리버 떼들이 이제 슬슬 와서 예, 공략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같은 편 아군의 병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지 이거는. 간단하게 막았고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셔틀이 필요하겠죠. 셔틀을 뽑아주세요. 새로 완성된 이 로보틱스에서 말이죠. 아니 이걸 못 뚫는다고요. 다크까지 도와주네. 아이고 고마워라 7시. 나를 위해서 헬프로 와주다니. 헬프 안 올 줄 알았어요. 야 뭐야, 아 게이트 파괴됐구나. 어쩐지 그게 안 지워지더라. 코어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보니까. 게이트가 있어야지 코어가 지워지거든요. 이게 코어예요. 자, 방업이 되면은 바로 공업을 눌러주세요. 왜냐, 나는 이제 커세어도 같이 갈 거거든. 일단 태우고요. 야 타 빨리.
셔틀 한번 대량 폭탄 한번 들어 가보자. 오랜만에. 일단은 조그만 터치 있고요. 자, 벌써 거의 200대 다 됐죠? 리버가 근데 한 타이밍 더 나와야 돼. 그래야 좀 리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커세어 조금만 더 뽑아주고요. 네, 커세어를 좀 뽑아주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어? 정면 오네? 아니, 정면 오지 말라고. 정면 오면은 이런 무서운 리버들이 많다고 지금. 나가. 나가라고, 빨리. 들어오지 말고 나가. 들어오면 너희 드라군 다 죽는다고. 아이스크림 되고 싶어? 아이스크림. 드라군 아이스크림 되죠? 아니 지금 뮤탈 아무것도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뮤탈이고 난리요. 내 커세어를 삼아주마. 자, 일단은 자 이제 5시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말이 안 나오냐. 자, 태우고요. 가자. 5시 한번 요리하러 한번 가보죠. 자, 요리 한번 하러 가봅시다. 가자. 여기다 떨구면은 아마 끝날 거예요. 럴커 없을걸요? 장담하는데 럴커 없다. 지금 거지인 상태인데 럴커가 어딨어. 이렇게 떨궈주면은 네, 마무리 되겠죠, 5시는. 가볍게 날려줍니다. 금방 날아가요, 금방. 순식간에. 자, 순삭됐죠? 나머지는 셔틀 돌아오고요. 저 리버는 다 잃어도 돼요. 그만큼 리버가 나오기 때문에 리버는 나와도 되고요. 어우, 착하다. 여기다가 캐논까지 지어주는. 자, 아주 섬세한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7시 분이 착하시네요. 어, 다크. 아, 5.5구나. 깜짝이야, 씨. 다크인 줄 알았다, 나 순간.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업적을 하는 거를 예, 인식을 했습니다. 아, 여기 자꾸 여기 오는 거야 지금. 이야, 방어선 멋있죠? 예, 뒤에다 이제 리버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자, 리버에다가 와우, 기가 막히게 터진 거 보이세요? 자, 주황님께서 여기다가 방어선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방어선 뒤에서는 예, 리버가 뚜둑을 패면은 오다 다 죽겠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끝내줍니다. 나 리버 안 나오나? 여기 있는 거 태워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태워놓고 나머지는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는데. 야, 플리피콘 안 지었구나. 아, 나가면 안 되지. 한번 가야 되는데. 어? 야, 어디야? 11시, 11시 밀어야지. 아, 나갔죠? 11시밖에 안 남았는데. 야, 폭탄대로 한번 가야지. 아, 결국 역시 팀 탓하면서 예, 욕설 나오죠. 야, 이거 한 번만 먹고 가라. 11시야. 어? 아직 나가지 마. 나가지 말라고. 야, 제발 한 번만 기다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알았지? 선물, 선물. 프레젠트. 이거 한번 먹고 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맛있게 먹어라. 리버고기다, 이놈아. 맛있게 먹어. 잘 먹어. 잘 가. 자, 수고하셨습니다.